유튜브와 치즈직이랑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이제 크리에이터 쪽 분야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학생들 이제 기획이나 연출 그리고 이제 캐릭터성 같은 걸 좀 약간 멘토링 해주는 역할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챗GPT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엄청 많이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한테 좋은 질문을 해주는 선생님이 되자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과 이제 수업 끝나고도 이제 다양하게 많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이런 기회 두 번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솔직히 시작한 거는 맞는데 학생들이 점점 발전해가고 좀 나아가는 법을 보니까 이게 저도 되게 막 가슴이 뿌듯하고 제가 여태까지 겪어본 적 없는 것들을 제가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원래 어렸을 때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해갖고 친구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방송도 부모님이 하라고 먼저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방송하는 거에 끊임없이 뒤에서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부모님 역할도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좋아하는 일이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022년도에 김포대학교에서 임용이 돼가지고 김포시랑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고요. 학교를 이제 왔다 갔다 그러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김포로 이사를 와버렸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맨날 여기서 이제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맨날 방송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저는 이제 뭐 김포 시민이죠, 뭐 사실. 김포 시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이에요.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글귀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들려주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달을 놓쳐서 슬퍼한다면 수많은 별들마저 놓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 힘내요. 파이팅!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 오! 사랑해요! 오, 예! 그래, 그래! 반갑습니다. 아주 개그 넘버 원! 임다! 반갑습니다. 임다이기도 하고 오늘은 김포대학교 유튜브 크리에이터과 강기정 교수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틱톡도 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서 자신의 채널을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또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개개인의 어떤 노하우와 그리고 또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는 저희들만의 특별한 팁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과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렇게 임용 제의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사회적 경험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알고 있는 지식들도 많이 부족한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잘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을까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저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면서 아무래도 저도 같이 배우고 또 배운 것들을 가르쳐주는 데 있어서 서로가 같이 학생들과 또 교수 모두가 다 이렇게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어가지고 되게 보람찬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벚꽃을 되게 좋아해요. 벚꽃은 잠깐 피었다가 금방 지지만 굉장히 이쁘고 화려하게 피잖아요. 그래서 저희 크리에이터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한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고의 시간을 지내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피어날 땐 화려하게 피어나는 그런 시간인 것 같고 또 그러다가 또 금방 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땐 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서 벚꽃이 또 내년에 다시 피듯 저희도 그 다시 필 벚꽃의 그 시기를 위해서 계속 그렇게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처음으로 임용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김포와의 인연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에 계속 수업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 시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 근처에서 밥도 먹고 이러다가 한 번은 예전에 그 만났던 여자친구랑 같이 라베니체도 한번 가봤었는데 너무 이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늘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김포대학교 유튜브 크리에이터과에서 교수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찌 보면 저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거든요. 그렇게 도전을 시작을 할 때 저희 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김포대학교 유튜브 크리에이터과 강기정 교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